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행복봉사단 웹사이트 제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탕화면에서 저희가 작업할 수험자 비번호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풀이에서는 실제 비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저희가 작업할 행복봉사단 사이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줄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한 뒤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바탕화면에 행복봉사단 폴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작성자를 신뢰하는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왔는데요. 네, 작성자를 신뢰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탐색기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새 파일을 만들거나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작업할 HTML5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폴더에 오른쪽에 보면은 새 파일을 눌러줍니다. 여기다가 index.html 이라고 친뒤 엔터를 눌러주시면 오른창에 HTML 파일이 열리는데요.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파일은요, 방금 전에 바탕화면에서 만들었었던 폴더 안에도 이렇게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복봉사단 이 폴더 안에도 HTML 파일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코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창에서 HTML 5 웹표준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doc type을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표시했을 때 HTML5 문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HTML 태그를 열어주고 그 안에 필요한 헤드 태그 그리고 그 아래에 바디 태그를 적어줍니다. 태그를 꼭 열고 닫는 태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자동으로 삽입해 줍니다. 그러면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갈 정보들도 기입해 볼게요. 네,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이 문서의 문자들의 인코딩 방식, 캐릭터 셋이 UTF-8인 것을 적어줍니다. UTF-8 인코딩 방식일 때 한글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태그를 꼭 잊지 말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탭 이름이 나타나도록 적어볼게요. 이전은 행복봉사단.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는 이제 추가로 정보들을 확인한 뒤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작업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파일 이름 옆에 검정색 점이 뜹니다. 그래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변경 사항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그 바탕화면의 폴더, 행복봉사단이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index.html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브라우저의 전체 넓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A 영역이 필요합니다. A 영역, 그리고 B 영역은 이미지 슬라이드, 그리고 C 영역은 배너와 공지사항 갤러리를 포함한 다음에, 네, 밑에다가
바로가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코드상에서 아랫부분에 바로가기를 적어 줄 거고요. 배치를 이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영역, 푸터 영역까지 네, 레이아웃이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영역 안에는요, 로고 영역이 한 부분, 메뉴 영역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B 부분에는 이미지 슬라이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C 영역은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바로가기 세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D 영역은요,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 이렇게 세개 영역이 있다는 거 체크한 다음에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각각의 영역들은 div 태그를 사용해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div 태그로 각각의 영역들을 분리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오셔서요. 코드 작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A 영역은 헤더 태그에 담아줄게요. 헤더 태그를 열어주고 옆에다 주석으로 A 영역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태그 안에 이제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로고 영역을 div 태그 안에 담아줄 텐데, div 태그 안에 클래스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그래서 클래스를 지정하면은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로고 자리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메뉴 자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네이브 태그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메뉴 그리고 메뉴 자리 적어 줍니다. 그리고 헤더 태그를 A 영역으로 설정했는데 이두 개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번더 탑이라는 div 태그를 사용해서 묶어 주도록 할게요. div 태그로 클래스를 탑으로 설정해서 이 영역을 이렇게 메뉴 자리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작업을 할 때는 이 태그가 열고 닫히는 부분에 이 라인을 맞춰주시면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코드를 작업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탑 클래스의 div 태그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태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은 한 번씩 들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를 잡은 다음에 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탑 영역의 코드도 이 줄에 맞춰서 탭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가독성 있는 줄 맞춘 코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Ctrl A를 누르고, 그다음에 Ctrl K F를 누른다면은,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단축키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줄 정렬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A 영역 시작, 그리고 A 영역 끝이라고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메뉴 구성은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해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로 구성하고 별도의 스팟 메뉴도 둬야 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팟 메뉴의 명칭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으로 각각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네, 메인 메뉴, 그리고 서브 메뉴, 그 아래로 스팟 메뉴를 이쪽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회원 가입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도록 사이트를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A 영역 아래, 그탑 영역 안에 메뉴 밑에다가 하나 더 스팟 메뉴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div 클래스 스팟 메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A 영역을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는 B 영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바디 부분에 헤더와 푸터가 아닌 부분들은요, 그냥 기부 태그로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꼭 태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라고 적어주고 이쪽도 B 영역으로 지정해 놓을게요. 주석을 처리해 놓을게요. B 영역 시작. 복사해서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B 영역 끝.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C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영역은 레이아웃을 한번 보면요.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 네모로 div 영역을 나눠서 설정해주면 조금 더 배치가 쉽겠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나눠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기부 영역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한 번에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C 영역의 시작. 그리고 C 영역의 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실제 내용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이한 C 영역 안에서도 배너가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같은 부분의 탭 메뉴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영역 안에서 먼저는 배너 영역과 탭 메뉴 영역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iv 클래스 배너 영역 배너 자리 그리고 탭 메뉴 자리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탭 메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게 한 번에 들어갈 텐데 이 영역들이 실제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은 또 각각의 하나의 공지사항 div, 갤러리 div로 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 탭을 이렇게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는 방금 전에 각각 만든 div 영역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div 영역으로 나눠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영역에서 클래스 notice 그래서 공지사항을 자리를 잡아주고요. 다음에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div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갤러리를 잡아주고 여기서 div 태그는 글자 아래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갤러리 자리. 네, 이렇게 되면 C 영역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태그가 잘 닫혔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C 컨텐츠 영역의 태그가 여기 주석으로 끝 붙여놓은 부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배너 자리 하나, 그 다음에 탭 메뉴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 공지사항 자리를 담고 있는 div 클래스 하나, 갤러리 자리를 담고 있는 div 클래스 하나. 이렇게 C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C 영역에 바로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가기는 배치가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코드 작업을 하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영역도 와이어프레임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HTML5에서 D 영역, 즉 푸터 영역은요, 푸터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시적으로 여기가 푸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푸터 영역에는 하단 로고, 그리고 카피라이트,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가 들어갔던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SNS가 들어갔던 것을 다시 와이어프레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하단 로고를 화면의 왼쪽에 붙어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단 로고 영역 하나 뜯어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이두 개를 와이어프레임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네, 실제 와이어프레임을 어떻게 분석할지는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풀이에서는 저는 이두 개를 여기 세로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고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단 로고, 그리고 두 개의 하나를 묶어서 버튼 랩이라는 네, 클래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btwrap. 그러면 db 태그를 사용해서 먼저 버튼 하단 로고 영역을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하단 로고 자리. 그리고 로고 영역이 끝나는 데에서 btwrap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 카피라이트와 SNS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각각도 div 태그로 하나씩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클래스 카피라는 이름으로 달아줄게요. 이름으로 카피라이트 자리. 그리고 div 태그를 나눠서 SNS 자리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빈 행들은 살짝 지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 영역이 시작되는 부터 표시해주고, D 영역이 끝나는 부터 영역까지 주석 처리를 해주면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영역을 잡았는지를 주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뒤에 네, 다시 저장을 누를 건데요. 저장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 여기 파일에서 컨트롤 S 또는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방금 여기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라지고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탕화면에 가서 행복봉사단을 열어줍니다. 이 폴더 안에서 index.html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크롬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index.html에 연결 프로그램에 구글 크롬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각각의 이름의 로고들 로고와 메뉴부터 SNS 자리까지 텍스트들이 세로로 쭉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div 영역들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각각 이 영역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키보드에서 F12 키를 누르면 여기 엘리먼트에 들어가면 개발자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창을 넓혀서 보면, 네, 지금 헤더 영역이 이렇게 세 개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탑 부분 안에 각각 로고 자리, 메뉴 자리, 스팟 메뉴 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영역에 배너 자리만 담고 있는 배너 클래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담고 있는 탭 메뉴 클래스, 그리고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부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들을 마우스를 이렇게 코드에 올려가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콘을 누르면요, 실제 이 영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크기들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각각의 영역들을 CSS 작업해 주면서 레이아웃대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CSS를 작업할 때에는 먼저 이 행복봉사단 시험장에서는 수험자의 비번으로 된 폴더 아래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CSS라고 만들어 주고, 네, 그럼 이렇게 CSS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새 파일 style.css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CSS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CSS 파일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줄에는 네,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셋 UTF-8을 지정해서 네, 이 CSS 파일이 한글에 있을 경우에 인식 카드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CSS 문서라고 주석도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CSS 파일을 먼저 HTML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경사항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index.html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이틀 아래에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CSS를 링크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속성을 사용해 주시고요. CSS 폴더 안에 style.css 자동 완성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링크의 타입은요, text/css. 그리고 rel 속성을 사용해줘서 스타일 시트라고 태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주도록 할게요. 네, 다시 CSS 파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와이어 프레임에 제시된 기본 텍스트 색 등을 참고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선택자인 아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적어 줄 거고요. 여기에 모든 여백들을 0으로 만들어 줄게요. 마진 0, 그리고 오토를 하게 되고, 헤딩도 0으로 지정해 줄게요. 그러면 이 문서, HTML 문서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스타일의 여백은 다 0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타일을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네, 글자는 맑은 고딕. 맑은 띠고 고딕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 글자의 색상이고요. 네, RGB 값을 사용해서 33333 6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디 태그도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바디 태그는 이 index.html에 가보면 A 영역부터 D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바디 태그였어요. 이 바디 태그에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너비와 높이를 모두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최소 너비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너비는 1200픽셀로 혹시 화면 창이 1200픽셀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살펴보시면 네, 여기가 브라우저 전체 넓이를 100%로 했는데 혹시 브라우저가 이렇게까지 작아졌을 경우에 이 화면 전체가
더 이상 1200픽셀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최소 너비를 설정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높이도 최소 높이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최소 높이는 우리의 레이아웃에서 요구하고 있는 높이를 모두 더한 값인 95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의 배경 화면을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네, 마지막으로 폰트 사이즈. 모든 텍스트의 크기들은 기본적으로 20픽셀로 나타내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기본적으로 지정해야 될 속성이 있는데요. 바로 A 태그입니다. 네, 혹시 텍스트나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경우 링크를 설정할 경우 A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A 태그에는 기본적인 꾸미기 속성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했는데, 이제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스타일들도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창을 이렇게 줄여서 레이아웃을 확인하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네, 이런 창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여기 헤더 영역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 클래스 이름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창을 좀 정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탭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창이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창을 나누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헤더 영역부터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 영역 A 영역은 이 부분이었고요. 헤더 영역은 태그, 시멘틱 태그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헤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영역의 플로팅, 정렬은요, 화면의 왼쪽에 배치되도록 레프트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레이아웃에서 제시된 대로 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먼저 탑 영역. 클래스 탑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선택자는요, CSS에서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점, 탑, 여기 div 영역, 여기 div 영역에 해당하는 정렬은요, 화면의 왼쪽에 보이도록 플로팅을 레프트로 줄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이 헤더 영역과 동일하게 2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높이는요, 헤이트는 여기 로고부터 상단 메뉴까지를 포함하도록 해볼게요. 이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로고 영역의 높이인 100픽셀, 그리고 나머지 메뉴 영역의 높이는 적절히 한 750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담고 있는 탑 디브 영역의 높이는 한 850픽셀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큰또 영역인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요, 여기 B 영역인데, 화면 전체의 100%에서 왼쪽에 헤더 영역 200픽셀을 뺀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점, 이미지 슬라이드, 중괄호를 열고요. 플로팅은 화면의 오른쪽에 배치될 거기 때문에 플로트
라이트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가로 너비는요? 네, 100%에서 네, 200픽셀을 빼야 하는데, 이때는 CSS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CALC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적었던 이 내용을 이 괄호 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100이 사라져서 100도 다시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 컬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자의 양쪽에 공백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로 너비가 화면에 보이는 100%에서 200픽셀을 뺀 영역만큼이 이미지 슬라이드의 가로 너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레이아웃에서 제시된 대로 4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큰 영역인 컨텐츠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100%에서 200픽셀을 뺀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의 높이는 여기 200픽셀 더하기 250픽셀인 450픽셀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 선택자를 다시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컨텐츠 영역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점 컨텐츠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세로 높이만 45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조금 이 배너와 공지사항 갤러리 부분을 미리 나눠서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네, 배너는 이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한 번에 묶고 있는 탭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너부터 클래스를 잡아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배너 이렇게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배너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지만 지금 이 배너 영역은 이 컨텐츠 div 태그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플로팅 속성은요, 이 바로 위에 있는 div 영역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만큼이 실제로 div 컨텐츠 영역인데 이 div 컨텐츠 영역은 전체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너는요, 이 div 컨텐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어도 괜찮죠. 그래서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방금 전에 이미지 슬라이드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체에 바로 안에 들어있는 div였기 때문에 100에서 200픽셀을 빼주는 계산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배너는요, 이 배너는 컨텐츠 영역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배너에서 100%를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컨텐츠 영역에 100%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할 필요 없이 100%라고 적어주면 주석 처리 적어줄게요. 컨텐츠에 컨텐츠 영역의 너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높이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배너의 높이는 레이아웃에서 뭐라고 지정했죠? 네, 200픽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과 동일하게 탭 메뉴도 비슷한 형식이겠죠? 그래서 배너를 복사한 뒤에 탭 메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동일할 거고요. 그럼 세로는 250픽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은 HTML에서 확인해 보면 푸터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고 적어줘도 바로 CSS 인식을 하고요. 네, 이 footer 영역은 화면에 왼쪽에 있지만 정렬 자체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도 이 가로 길이를 100%다라고 채워지면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실제 보이는 사용자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코드를 작성할 때이 요소들이 겹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겹쳐 있으면 이 부터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영역이니만큼 화면의 오른쪽에 붙어서 다른 영역의 크기를 침범하지 않도록 플로팅을 오른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터 영역에 플로팅은 오른쪽에 주는 습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너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100%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요. 레이아웃에서 지정해 준 대로 100픽셀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푸터 영역에 들어있는 하단 로고, 그리고 저희가 카피라이트랑 SNS를 묶었던 BT 랩 부분에 대한 또 레이아웃도 지정해 볼게요. 네, 먼저 점 버튼 로고를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 플로팅은 지금 푸터 영역 안에서 왼쪽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하단 로고에 플로팅은 레프트로 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가로 너비는 여기 A 레이아웃 영역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200픽셀. 그리고 높이는 푸터와 동일하게 100픽셀로 줍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T 랩 부분에 스타일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BT 랩 부분에 스타일을 줄게요. 근데 여기서는 플로팅 속성을 이 디브 영역, 네, 이 푸터 영역 안에서 이쪽에 왼쪽에 정렬이 됐다면 딱이 개선된 만큼을 오른쪽에 붙여주면 네, 딱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요, 위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탭 메뉴, 배너와 마찬가지로 컬크 함수를 사용해서 100% 띄고, 빼기 띄고, 2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요, 100픽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A 영역에서 로고 메뉴 이 부분의 스타일을 아직 지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HTML 코드와 CSS 문서의 클래스, 즉이 선택자들의 위치가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탑 클래스 영역을 찾아가서요. 엔터를 치고 이 아래다가 로고 영역과 메뉴 영역에 대한 스타일 레이아웃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로고라고 적어주고요. 이 로고 영역의 높이는 문제에서 지정해준 대로 플로팅을 일단 레프트로 지정해줄 거고요. 문제의 높이대로 200픽셀, 그리고 하이트를 1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주어진 그 크기는요, 로고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180픽셀, 그 다음에 세로 100픽셀로 지정을 해줬는데, 그 이미지가 잘 들어가도록 넉넉하게 200픽셀, 150픽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점 메뉴 영역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 메뉴 영역은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의 너비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문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영역이 바로 공지사항과 갤러리인데, 이거는 코드 작업을 하면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피라이트와 SNS 영역입니다. 네, 버텀 랩 아래 부분에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카피 영역은 네, 적절히 이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 네, 이 지금 웹사이트가 반응형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영역들도 이 화면에 따른 비율로 지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속성 중에
정렬 플로트 속성은 레프트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 가로의 너비는 이 바텀 랩 이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의 80%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야 될게 없기 때문에 그냥 80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SNS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플로팅 속성은 이 버텀 랩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로트는 라이트로 지정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가로의 너비는 방금 위에서 80%를 사용했기 때문에 SNS는 20%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100픽셀로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뒤에 문서를 저장하고 혹시 저장 안된 문서들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폴더에서 index.html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다시 열었는데요. 네, 다시 열어도 되고 기존에 열었던 게 있다면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역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세로 길이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남는데요. 화면을 조금 넓게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렇게 넓게 맞춰서 보고 네, 100픽셀의 영역이 여기 아래를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데 이 화면의 비율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보시면 네, 각각의 모양들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세부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더에 있는 로고부터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로고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체크한 뒤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일, 새로 만들기 눌러주셔도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도구 상자에서 웹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고를 만들 거니까요. 나중에 파일 이름이 로고로 동일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로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폭180픽셀, 그리고 높이 100픽셀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레스터 효과는 72ppi로 그대로 둔 뒤에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왼쪽 도구 패널에서 모양을 한번 찾아주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원형이 필요한데 혹시 다른 도형일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뒤에 사각형 또는 원형, 다각형, 별 모양, 선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원형을 눌러서 하트 모양을 작업한 뒤에, 그리고 하트로 클로버를 만든 뒤에 행복 분사단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트의 두 윗꼬리가 될원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를 클릭한 뒤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원이 나타나고요. 원은 타원도 되고 그냥 원도 됩니다. 하지만 딱 맞는 원을 만들고 싶다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모두 같은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폭이 16픽셀, 높이 16픽셀인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원의 가운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이것을 누른 채로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원이 복제될 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원이 복제가 잘된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트의 아랫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해 주기 위해서 여기 원에 해당하는 높이를 꼭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다시 원의
크기를 한번 맞춰줍니다. 근데 이 원이 잘 그려졌는지 7 이렇게 없음을 눌러주시면 원이 가운데에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 도구를 마우스를 클릭한 뒤에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큰 원에서 위쪽 부분은 더 이상 하트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한 뒤에 이큰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꼭지점을 클릭해서 파란색 네모 모양으로 만든 뒤에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위쪽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이렇게 선택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바탕화면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이 개체들을 감싸고 있는 이제 반응하는 점들이 사라졌고요. 지금 하트를 만들 때 아랫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반원을 클릭한 뒤에 살짝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율과 동일하게 줄여주려면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한 단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반원을 살짝 위에 원들과 아랫부분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을 숨기고 싶으시다면 이두 개의 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리고 정돈,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림처럼 배치한 뒤에 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세 개의 원을 잡고 패스파인더를 열어줍니다. 패스파인더는 창, 그리고 맨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파인더로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합치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원이 합쳐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을 모양을 다듬어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고정점 도구를 누른 다음에 이 꼭지점을 누르고 꼭지점을 뾰족한 부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모양을 꺾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하트 모양을 다시 한번 클릭한 뒤에 클릭할 때는 첫 번째에 있는 선택 도구로 클릭한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효과 그리고 왜곡과 변경을 찾아줍니다. 왜곡과 변형을 찾아줄 그 안에서 변형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 객체에 대한 변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변형 효과 대화 상자 여기에서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가로 100%, 세로 100%. 그러면 이동은 가로에 0픽셀, 세로에는 1픽셀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회전 값을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하트가 이쪽에 있었는데 세로로 1픽셀 위쪽에 변형할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각도는 50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50도를 마우스 클릭한 뒤에 드래그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줘도 되고, 실제 여기에 숫자를 50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1픽셀 움직인 데에서 각도가 50도 움직인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본을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두 개, 이렇게 적을 건데,
이렇게 변형이 되는 각 회전각의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하트에 여기 아래 꼭지점이 되도록 여기 가운데에 객체의 아랫변의 가운데 이렇게 체크해서 변형하는 각도가 이쪽이 맞는지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하트가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50도 변형되어서 두 개씩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형된 하트 모양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요. 이때는 가장 첫 번째에 있었던 하트만 클릭이 될 텐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상단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모양 확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 모든 이 하트 모양의 모양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면 이게 하나의 그룹이었던 아이들이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변경을 위해서 먼저 위쪽에 있는 두 개의 하트는 초록색 하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누르고 마우스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하트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획은 없음 표시를 눌러 줍니다. 이두 개는 획이 없는 하트를 만들 거고요. 칠할 때는 RGB 값으로 초록색을 만들어 줄게요. 이쪽에서 RGB 값을 아래 120, 그리고 그린에 132, 그리고 블루에 2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쪽 두 개의 하트에 색깔이 잘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란색 하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트를 클릭한 뒤에 칠할 색상은 R값에 254, 그다음에 그린에 270, 그리고 블루는 0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하트에 색깔을 모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룹화된 심벌의 크기 이세 개를 다시 잡은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그룹화된 심벌의 크기를 기준으로 글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문자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심벌 옆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행복 봉사단이라고 우리가 만들 웹사이트의 로고에 들어갈 텍스트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행복 띠고 봉사단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선택 도구로 만들어 줄 거고요. 좀 위치를 이동하고 하나씩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글꼴에다가 WI를 쳐줍니다. 그럼 이쪽에 WI 헤드라인 M을 찾게 되고, 예, 이제 글자의 크기는 45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네, 실제 이런 크기는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행복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색상을 우리가 만들었었던 옐로우 색상으로 찾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클로버의 노란색 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컬러를 찾기 어려우니까 다시 직접 RGB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알값에 254, 그리고 그린에 70, 블루는 0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봉사단도 더블 클릭하고 다시 7을 눌러서 초록색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초록색의 알값은 120, 그리고 그린은 132, 그리고 블루는 2입니다. 네. 이렇게 색상을 지정했고요. 다시 선택을 눌러서 이 클로버들을 좀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적절히 글자와 이 요소들을 배치해줍니다. 네, 쉬프트를 누르고 비율도 다시 한번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림자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자와 이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상단 메뉴에서 효과 위쪽에 있는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네, 모드는 곱하기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99, 옵셋은 0픽셀, 그 다음에 Y 옵셋은 2픽셀, 그리고 흐림 효과는 0픽셀,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 이쪽에 이미지를 보면 이 그림자가 이 하트마다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이 각각이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이미지들을 다 잡은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네,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제 하트 하나하나마다 그림자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요거를 마무리해도 되지만, 네, 왼쪽에 클로버 모양처럼 생겼으니 클로버 줄기도 한번 그려주고 가볼게요. 네, 왼쪽에 패널에서 펜을 한번 눌러주고요. 펜으로 줄기에 필요한 모양들을 점을 찍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에 필요한 모양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기 모양을 잡아줬고, ESC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를 눌러서 네, 색깔들을 확인해 주세요. 네, 색은 색깔 없게, 그리고 칠은 노란색으로 동일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효과에서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로 네, 줄기도 동일한 그림자가 적용되도록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보낼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탕화면에 작업하고 있는 행복 봉사자인 것을 확인하고요. 새 폴더, 이미지스라고 저장해 줍니다.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고, 내보내기 후 위치는 필요가 없고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이 PNG로 된걸 확인해 주시고, 대지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했다는 창이 뜨는데요. 실제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네, 새로 고치기 눌러 보면, 네,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이쪽 메뉴 영역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이제 메뉴 자리를 찾아줍니다. index.html에서 메뉴 자리를 찾아줄게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를 분석했을 때 봤었던 그 사이트맵을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요, 메뉴 자리에 UL 태그를 사용해서 메뉴의 메인 메뉴들을 나열해 줄게요. UL 태그를 사용하고 이 태그의 클래스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의 클래스를 navy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안에 li 태그들을 사용해서 메인 메뉴들을 먼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li 태그를 사용해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 메인 메뉴였던 봉사단 소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버튼으로서, 메뉴 버튼으로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를 감싸줍니다. 임시 링크로 해줄 거고요. 네, 뒤쪽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다시 여기서 태그를 닫아줍니다. 네, 지워진 봉사단도 채워줄게요. 그리고 총 4개의 메인 메뉴가 있으니까 이 li 태그를 4개 복사해서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는 봉사단 소개, 그 다음에 활동 안내, 그리고 봉사 신청, 마지막으로 알림 마당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메인 메뉴들을 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li 태그 안에 메인 메뉴마다 서브 메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또 UL 태그를 사용해서 서브 메뉴들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UL 태그의 클래스는 서브 메뉴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다시 먼저 사용했었던 li 태그를 그대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설립목적.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 사진입니다. 네, 서브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이 UL 태그를 이번에는 두 번째 메인 메뉴 아래다 복사하고 또 적어볼게요. 말법 봉사, 음탐 봉사, 그리고 여기는 메뉴가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는 식사 봉사입니다. 식사 봉사. 적은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UL 태그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봉사 신청 안에는 정기 봉사자, 지역별, 활동별, 그리고 봉사자 등록, 봉사자 등록이라는 메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두 개의 서브 메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복사해 올게요. 서브 메뉴를 여기 알림마당 아래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여기는 공지사항과 문의하기 메뉴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HTML 문서는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를 마우스에 올리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브 메뉴가 그 아래에 쭈루룩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CSS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메뉴 잡아놨던 여기를 찾아주시고요.
그 아래 어디 클래스부터 스타일을 추가해야 될지 보니 우리가 UL 클래스 이 전체 메뉴를 전부 감싸고 있는 UL 클래스 UL 태그의 클래스를 내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 내비로 이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 내비의 스타일은요,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을 주는 이유는 이 전체의 영역이 다시 이 네모 전체의 영역이 네, 메뉴 영역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네, 정확히는 시작점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메뉴에서 지금 왼쪽 정렬이고 가로가 200픽셀인 경우니까 다시 레이아웃을 보시면 왼쪽 정렬이고 여기 가로가 200픽셀입니다. 하지만 여기 왼쪽에 살짝 여백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도 살짝 여백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를 여기 메뉴 내비에 달아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탑 10픽셀 그리고 마진 레프트 10픽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은 가운데 정렬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어떻게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UL 태그 이 네비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UL 태그 바로 아래 LI 태그가 있었어요. 이 LI 태그는 보시면 네 이렇게 메인 메뉴 텍스트 하나와 또 안에 목록 태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네비의 네비 바로 아래에 있는 직접 선택자로 LI 태그를 찾아주면요. 여기만큼을 전부 다 찾아주는데 이 영역은 플로팅 속성을 먼저 레프트로 줘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UL 태그는 평소에는 디스플레이를 none 해서 숨겨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가로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죠. 가로의 길이를 180픽셀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여기 메인 메뉴를 감싸고 있는 A 태그에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A 태그의 li 안에 a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들마다 저희가 덮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하이트,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요 50픽셀로 해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볼드.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여기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들을 센터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초록색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의 색상 코드는 788402입니다. 네. 그리고 그 메인 메뉴의 바탕 색이 진한 색이니까 글씨는 흰색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스타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점 내비 아래에 li 태그 아래에 A 태그, 방금 전에 메인 메뉴 스타일 지정했던 거, 거기에 H 오버, 즉, 마우스를 올리면요. 네, 색상이 바뀌면 좋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코드는 342628입니다. 아, 네. 검정색 같은 색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글자 색상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코드는 FEAA00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노란색 색상 코드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고 변경사항, 저장 안된 변경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롬에 가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메인 메뉴들에는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네, 소프트 서브 메뉴에는 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스타일 시트 이 아래다가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 클래스를 붙여줄 거고요. 서브 메뉴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줍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요, 서브 메뉴 위에 있는 li 태그 여기에 100%에 맞춰서 자동으로 네, 100%가 되도록 지정을 해줄 거고요. 서브 메뉴는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 보이냐면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서브 메뉴가 열리도록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안에도 스타일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네비에 li 태그 썼던 것과 li 태그를 이렇게 직접 선택자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도 직접 선택자로 서브 메뉴 바로 아래 있는 li 태그를 찾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스타일은 가로 너비를 180 픽셀로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로의 높이를 50 픽셀로 이 서브 메뉴 하나의 크기를 여기 li 태그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실제 여기 안에 색상들과 폰트들은 서브 메뉴의 li 안에 a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a 태그의 스타일은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면 위에서도 라인 줄간격을 50 픽셀로 메인 메뉴에 줬었는데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50 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는요, 메인 메뉴보다 2픽셀 작은 14픽셀로 지정할 거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서브 메뉴 중에 A 태그에 H 오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줄 거고요.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해 줄 거고, 그다음에 네, 글자 색상 또한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크롬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메인 메뉴는 보이지만 서브 메뉴는 안쪽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서브 메뉴가 보고 싶으시다면 방금 전에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했었던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저장한 뒤에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열린 채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스플레이 던을 다시 없애주시고 저장까지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작업 폴더에 수험자의 비번으로 된 작업 폴더에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폴더에 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자바스크립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하는 jQuery를 옮겨주도록 할 거예요. 네, 수험자 제공 파일을 찾아줍니다. 이 안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이동 또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복사해 주시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폴더 안에 jQuery 파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VS 코드에서도요.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만들어지고 또 jQuery가 잘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요. script.j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파일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도 창이 잘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jQuery 파일을 여기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jQuery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파일 앞에 자바스크립트 문서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jQuery 문법에 따라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jQuery 점 jQuery 괄호 열고 도큐먼트. 네, jQuery를 사용할 건데 도큐먼트가 점 ready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적었던 index.html이 모두 화면에 뿌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도록 코드를 적어주었고요. 여기 안에다가는 먼저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 중괄호 부분 안에다가 코드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첫 줄은 자바스크립트 또 jQuery의 기본 문법이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HTML 문서가 모두 화면에 뿌려졌을 때이 함수 안에 있는 걸 실행할 텐데요. 저희는 먼저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이 동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jQuery 문법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jQuery 문법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열고 괄호를 여닫은 뒤에 따옴표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저희가 HTML에서 적었던 요소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먼저 메인 메뉴 여기 봉사단 소개 활동 안내 봉사 신청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아래에 있는 UL 태그를 감싸고 있는 이 클래스 서브 메뉴가 내려오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li 태그 중에서 li 태그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클래스 내비라고 있는 요소들 이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네, 메뉴를 감싸고 있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에다가 내비 중에서도 이 li 하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서브 메뉴 이 아래에 속해 있는 서브 메뉴를 슬라이드 다운 하겠다 라는 코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잘 확인했으니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돌아가서 코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생각보다 코드 화면이 지금 녹화되는 강의의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화면 해상도를 다시 조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이쪽으로 넘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네비 태그에 li 태그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표시를 쓰면 jQuery 문법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달러 표시 괄호 열고 닫고 다운표를 한 다음에 여기에 CSS 문법처럼 적어줍니다. 클래스는 .nav라는 클래스 안에 li 태그를 찾아줘요. 거기에 .mouse over 마우스를 올리면 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일을 할 건지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jQuery 문법은 바로 이어서 코드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 마우스 아웃 이라고 또 코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미리 찍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네비 태그에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여기는 마우스 나갔을 때 코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다가는요 무조건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실제로 코드들을 적어줄 거고요. 마우스 아웃도 마찬가지로 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적어놨고, 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을 보도록 할게요.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li 태그 안에 있는 데에서 점 서브 메뉴 클래스를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 다운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li 태그 자체에서 마우스를 벗어나게 되면 방금 열었던 서브 메뉴를 슬라이드 업 시키면서 보여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표시를 또 해주고요. 지금 이 네비 안에 있는 li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 함수 안에 들어왔을 때 this라는 선택자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비 li, 네비, li 여기 안에서 새로 서브 메뉴라는 걸 찾아줍니다. 그래서 find 괄호 열고 다운표 안에 점 서브 메뉴 이걸 찾아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포커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을 애니메이션 동작을 잠시 멈춰준 다음에 이 서브 메뉴 자체를 슬라이드 다운 시켜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숫자는 1000이 1초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0.5초 동안 슬라이드 다운 될수 있도록 500이라고 적어줍니다. 네, 그러면 마우스 아웃은 마찬가지로 이 서브 메뉴를 찾아서 슬라이드 업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이 코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복사하던지 컨트롤 C 하던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슬라이드 업으로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 index.html에 연결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넣었었던 jQuery 파일과 스크립트 JS를 이 index.html HTML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 태그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적을 때 태그는 괄호 열고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이 스크립트에 소스라고 속성을 적어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jQuery 문법 하나, 그리고 태그를 다져둘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js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differ 속성을 사용해 줄 거고요. differ 속성을 이렇게 적어주면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HTML이 다 분석이 완료된 뒤에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타입을 텍스트로 이루어진 자바스크립트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태그를 닫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줄을 화면을 넘어갈 때는요, 자동 줄 바꿈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왼쪽에서 설정을 열어준 다음에 여기서 자동 줄 바꿈을 찾아줍니다. 줄 바꿈 여부를 ON으로 해주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줄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스크립트가 잘 동작하는지 다시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 고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만 바뀐 게 나타나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LI 태그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스팟 메뉴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스팟 메뉴는 우리가 잡아두었던 스팟 메뉴 자리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팟 메뉴 자리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요. 가장 먼저 목록으로 작성해 줄 겁니다. UL 태그를 사용해서 두 개의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괄호 열고 UL 태그를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li 태그로 요소들을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li 태그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스팟 메뉴 대시 버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로그인이라고 적을 건데요. 이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A 태그로 감싸서 실제 버튼처럼 클릭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임시 링크를 사용해 주시고 방금 로그인 지워져서 다시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li 태그가 나왔고 또두 번째 li 태그로 회원 가입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사이에다가 세로로 된 파이프라인을 한번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다가 div 태그를 사용해서 나중에 따로 스타일을 지정해 줄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시트를 열어 주시고요. 우리가 서브 메뉴를 작업하고 그 아래에다가 스팟 메뉴 자리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HTML에서 그 위치에 맞춰서 한번 스팟 메뉴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꼭 위치를 맞출 필요는 없으나 되도록이면 맞춰서 보는 게 편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스팟 메뉴라는 클래스, 큰 클래스를 잡아줄 거고요. 바로 열고, 먼저 여기 해당하는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로팅 속성은 left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위쪽에서의 메뉴들과 동일하게 180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글자가 작을 거기 때문에 10픽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텍스트들은요,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폰트 사이즈는 위에 서브 메뉴보다 작은 크기인 폰트 사이즈는 12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메뉴의 위쪽과 왼쪽에 마진을 줘서 적절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다가 10픽셀, 그리고 마진, 왼쪽에다가 10픽셀. 이렇게 띄워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팟 메뉴에 li 태그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스팟 메뉴 안에 li 태그가 먼저 잡혀보면 스팟 메뉴 아래 ul 있고 li 태그.
조금 아래쪽에 있는 엘라이 태그여서 자바스크립트의 설정처럼 이렇게 쓰진 못합니다. 띄어쓰기를 해서 이 스팟 메뉴 안에 있는 모든 li 태그의 속성을 지정할 거고요. 네, 이 li 태그는 가로 길이를 8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를 해서 한줄 안에 들어가도록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서 줄 정렬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팟 메뉴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실제 그 로그인 회원가입 글씨가 뜰 텐데요. 거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굵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를 치고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로선을 넣었던 여기 div 영역 여기도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스팟 메뉴 안에 div 영역이 있는데요. 괄호 열고 이곳에 너비는 10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인라인 블록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로그인, 뒤에 있는 회원가입과 동일한 라인에 위치할 수 있도록 속성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일을 잘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들어놨던 이 이미지스 폴더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받은 내용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폴더 안에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실제 폴더 안에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탐색기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의 텍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이미지를 텍스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복사에다가 이미지 작업할 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누르고 창을 닫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넣었던 이미지들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여기 아래에다가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위아래, 아래 위로 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 3개가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 붙어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슬라이드는 창이 될 텐데요. 그래서 div 클래스 안에 슬라이드 리스트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 이미지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UR 태그를 사용해서 각 이미지들을 목록처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하기 전에 이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A 태그도 넣어 줄 거고요. A 태그는 하이퍼링크 임시 태그를 꼭 달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의 소스는 이미지스 안에 있는 이미지 1.jpg. 그리고 이미지마다 무조건 alt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지 1이라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A 태그 안에 이미지 바로 위쪽에다가 이미지 바로 위쪽에 텍스트가 뜰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복사해놨던 컨트롤 V 장을 붙여보면 여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동 이 텍스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스팸 태그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뒤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은 이따가 또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방금 같은 코드를 li 태그 안에 담아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사 그리고 붙여넣기 두 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 번호가 2번 그리고 3번일 테니까 이렇게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팸 태그의 내용은 아까 텍스트에서 봤던 거. 네, 이걸 가지고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적은 다음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크롬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세로로 배치되고 텍스트도 따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로 길이 한번 맞추고 유동적으로 동작하도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들어놨던 이 이미지스 폴더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받은 내용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폴더 안에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실제 폴더 안에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탐색기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의 텍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이미지를 텍스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복사에다가 이미지 작업할 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누르고 창을 닫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넣었던 이미지들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여기 아래에다가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위아래, 아래 위로 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 3개가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 붙어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슬라이드는 창이 될 텐데요. 그래서 div 클래스 안에 슬라이드 리스트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 이미지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UR 태그를 사용해서 각 이미지들을 목록처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하기 전에 이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a 태그도 넣어 줄 거고요. a 태그는 하이퍼링크 임시 태그를 꼭 달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의 소스는 이미지스 안에 있는 이미지 1.jpg. 그리고 이미지마다 무조건 alt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지 1이라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a 태그 안에 이미지 바로 위쪽에다가 이미지 바로 위쪽에 텍스트가 뜰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복사해 놨던 컨트롤 V 창을 붙여보면 여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동. 이 텍스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스팸 태그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뒤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은 이따가 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방금 같은 코드를 li 태그 안에 담아서 두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사 그리고 붙여넣기 두 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 번호가 2번 그리고 3번일 테니까 이렇게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팸 태그의 내용은 아까 텍스트에서 봤던 거. 네, 이걸 가지고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적은 다음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크롬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세로로 배치되고 텍스트도 따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로 길이 한번 맞추고 유동적으로 동작하도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코드로 돌아와서 style.css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를 먼저 찾아줄게요. 여기 아래다가 이미지 슬라이드에는 포지션을 지정해 줍니다.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지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넘어간 그림들을 보이지 않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었던 클래스들, 슬라이드 리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가로는 100%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의 전체를 꽉 차게 만들 거고요. 세로는 1200픽셀입니다. 전체 이미지 슬라이드의 높이가 400픽셀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3배인 1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좀 슬라이드 리스트의 UL 태그, LI 태그. 즉, LI 태그는 여기 A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 목록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100%, 그리고 세로 높이는 400픽셀. 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진을 0으로 없애줄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 100%, 세로 높이도 400픽셀, 그리고 오브젝트 핏이라고 맞춰주면 되는데요.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의 모양이 변경돼도 실제 이미지의 배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리스트 스팬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태그는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고정을 해둘 거예요. 500픽셀로 만들어 둘 거고, 세로 높이는 50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서 네, 꼭 고정된 위치에 이 글자가 나타나도록 해줄 거고요. 마진 탑은 175픽셀로 위쪽에서 175픽셀 떨어져 있는 정도의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는 퍼센트를 줘서 왼쪽에서 30% 비율을 맞춰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으로 센터해서 스팬 태그가 검정색인 경우에도 그 배경의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컬러로 먼저 글자 색상을 정할 거고요. 폰트는 두껍게 해줄 겁니다. 볼드. 그리고 줄 간격은 이 전체 지었던 높이, 여기 50픽셀과 동일하게 50픽셀로 주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값으로 주겠습니다. RGBA. 그러면 한 번에 투명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40, 40, 40, 0.5로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을 새로 고침해보니 전체 화면에 맞게 이미지가 꽉찬 것을 볼수 있고 가운데에 스팬 태그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래로 이미지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가 위아래로 구현이 되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기능은 jQuery를 사용한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jQuery 문 안에 여기 이 메뉴는 단독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또 단독적으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복해야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3초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는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가고요. 콤마 그리고 숫자가 들어갑니다. 네, 3000이라고 한다면 네. 언제만큼 이 안에 내용을 반복할 건지를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벌을 가지고 어떤 함수들을 반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괄호 안에서 괄호를 쳐주시고 네, 먼저 슬라이드 리스트 값을 찾아줍니다. 달러 우리가 슬라이드 리스트를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점 슬라이드 리스트를 찾아서 딜레이를 걸어줍니다. 딜레이. 1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 리스트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슬라이드 리스트. 복사를 좀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트라는 메소드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찍은 다음에 스타일을 이 안에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괄호를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스타일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에서는 마진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동 객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진 탑으로 마이너스 400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개를 계속 반복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2초를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800으로 마진이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800이면 위쪽으로 이제 화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초 간격으로 네, 마진 탑을 다시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를 기다려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 됐으니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했을 때 1초가 지나면 네,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죠.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리스트를 제가 대문자로 썼네요. 그래서 전부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시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1초 뒤에 2초 뒤에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너 자리가 여기고요. 배너 자리를 코드에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너 영역도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영역에는 이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배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스 폴더에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옮겨 놓으면서 다른 이미지들도 같이 옮겨 놓을게요. 네, 바로가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옮겨 놓고 그리고 콘텐츠의 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콘텐츠의 텍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에는 네, 이런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공지사항 그리고 레이어 팝업 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너에는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는 일부 아무 텍스트들이 들어가도 되는데요. 배너 사진 위에 텍스트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네, 실제로 혹시 배너에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텍스트를 사용하시고 없으면 웹사이트의 결에 맞춰서 텍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너 자리에 찾아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너 자리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임시 링크로 태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images 폴더에 banup.png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속성에는 꼭 alt 속성이 있어야 하고요. banner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span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 내용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너에 교육 봉사 활동 자원봉사자 오집중이라고 적을 거고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윗줄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h4 태그를 네 번째 헤드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는 조금 더 강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저장을 하면은 배너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CSS에서 스타일을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새로 고침해서 배너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줄 거고요. 이 사진이 끝에 잘 맞도록 확인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여기 위에 잘 나오도록 CSS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CSS에서 배너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배너에 포지션을 지정해 줄 건데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 잘 붙어 나오도록 포지션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는 새로 만든 태그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배너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에 배너 이미지가 있었죠, 여기. 여기. 배너 이미지에 대한 코드인데요. 먼저 가로 길이는 화면에 100%로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높이는 180픽셀입니다. 그리고 오버핏을 커버로 해줍니다. 네, 오브젝트 핏을 커버. 해줘서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배너에 스팬 태그입니다. 스팬 태그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배경들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좀 많아질 건데요. 먼저 플로팅 속성 레프트로 만들어 줄 거고 가로인 와이드는 96%를 사용할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여백으로 3%씩 나눠줄 거고요. 아, 죄송해요. 2%씩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헤이트는 100픽셀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줄 거고요. 네. 그래야 그 이미지 위에 이 스팬 태그의 영역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미지는 포지션으로 해주는 게 저희가 확인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탑은 20픽셀만큼 위에서 찍어도 될것 같아서 위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레프트는 2%의 위치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딩 탑을 지정해 줄 건데요. 패딩 탑은 40픽셀로 지정합니다. 위에서 적용했던 탑 20은요, 실제 이 박스 시작 위치를 20픽셀 아래쪽으로 지정한다는 말이고, 패딩 탑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쪽에 40이라는 여백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어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 얼라인먼트도 센터로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30픽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를 사용해서 투명도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0,0, 다시 0,0,0,0,0.3 망원에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너
안에 스팸 태그에 있는 태그도 있어요. 그러면 배너 스팸 H4. 네, 강조하려고 했던 여기 부분인데요. H4는 부터 나가지고 H4는 폰트 사이즈가 18픽셀로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지정했던 16픽셀보다 조금 더큰 픽셀인 거 확인하시고요. 컬러는 컬러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너의 스팬 영역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입니다. 배너의 스팬 영역에 마우스를 H오버 했을 때.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의 그 불투명도를 조금 더 높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A 0.3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0.5 정도로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크롬에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너가 잘 맞춰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이탭 메뉴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목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UL 태그를 사용해서 이거 두 개를 목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 하나, 갤러리 하나를 li 태그로 감싸서 한 요소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li 태그를 사용해서 갤러리 하나까지를 네, 목록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을 자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실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복사해서 사용해 볼게요. 공지사항에는 마찬가지로 UL 태그랑 LI 태그로 안에 있는 공지사항의 목록들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태그이고요. 첫 번째 목록이고요. A의 하이퍼링크에 임시 링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하나, 여기까지 담아주고, 그 다음에 스팸 태그로 날짜를 따로 묶어줘서 스타일을 따로 지정해주게 만들어줍니다. 2024-03.01. 네, 그러면 이 아래 세 개는 잠시 아래쪽으로 복사해 두고요. 여기 보면은 노티스의 UL 태그 목록 안에 여기 아래 하위 목록 이거를 네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공지사항의 제목들을 옮겨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옮겨두고 나면 공지사항의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네, 그러면 탭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 LI를 다시 찾아와서 탭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div 클래스의 UL 태그 아래에 있는 LI 여기다가 클래스로 주겠습니다. 액티브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공지사항이라고 줄 건데 이 글자를 A 태그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A 태그로 묶어서
네, 공지사항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갤러리 부분도 미리 코드를 추가해 둘게요. 갤러리 자리를 찾아주고, 갤러리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UL 태그랑 LI 태그를 사용해서 실제 내용들을 적어줍니다. 먼저 LI 태그에는요,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감싸서 이미지 태그를 먼저 넣어줄 거고요. 이미지 태그 src에 배너는 이미지스에 있는 갤러리 1. 네, 그리고 이미지마다는 알트 속성을 꼭 넣어줘야 하고요. 갤러리 1. 그리고 텍스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 li 태그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3개로 만들었고, 수정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정할 거고, 그다음에 탭 타이틀을 지정하기 위해서 갤러리 div 영역 바로 위에 있는 li 태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탭 타이틀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추가하기 전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르면 정보가 이렇게 아래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style.css에서 탭 메뉴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코드를 입력해 줄 텐데요. 네, 우리 교재 565페이지에 있는 코드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65페이지에 있는 코드들을 추가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쯤에서 단축키를 말씀드리면 Ctrl A, K, F 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탭 메뉴에 있는 UL 태그, LI 태그에는 각각의 영역을 잡아줬습니다. 탭 메뉴 전체 영역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A 태그, 여기가 바로 탭 타이틀 영역인데요. 탭 타이틀의 텍스트 색상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테두리들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탭 타이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밝게 처리해 주었고요. 그리고 A 태그 중에서 First Child, 그러니까 첫 번째 탭 타이틀인 공지사항에는 오른쪽 테두리를 보이지 않도록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태그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줬어요. 네, 그러면 탭 타이틀과 탭 메뉴 전체의 너비 영역에 이제 스타일이 지정이 완료되었다면, 네, 이제는 실제 그 안에 있는 div 태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위쪽에 있었던 스타일 시트 코드들은요. 탭 타이틀에 대한 코드였고, 그 다음에 실제 탭 메뉴 안의 영역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아래 두 개에 추가로 네, 교재 페이지 566쪽에 있는 스타일 시트 코드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해 줄 거고요. 왼쪽에서 0픽셀, 그리고 실제 높이는 0픽셀, 그리고 오버플로우 혹시 넘친 게 있다면 히든 되는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액티브가 달린 div 태그가 있다면 세로를 180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가로의 너비는 100%에서 양쪽의 테두리 등을 뺀 5픽셀을 빼서 계산을 해줄 거고요. 테두리 넣어줄 거고, Z인덱스를 1로 만들어서 화면에 맨 앞에 잘 보이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컨텐츠
클래스 선택자 여기에 스타일 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시 div 태그 영역을요 포지션을 relative로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포지션을 relative로 작업해 주어야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방금의 변경 사항들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롬에서 내용을 한번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액티브가 공지 사항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갤러리를 눌렀을 때 아직은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공지 사항과 갤러리의 자체에 대한 스타일 시트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탭 메뉴 아래에다가 공지사항에 대한 스타일 시트 코드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 교재 567페이지에 있는 스타일 시트 코드이고요. 네, 해당하는 코드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UL 태그부터 어떻게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UL 태그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 공지사항 전체를 아우르는 목록이기 때문에 먼저 가로에 대한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백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는 실제 이 공지사항 하나를 담고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너비를 100% 그리고 높이, 그 하나의 높이들을 지정할 수 있고, 폰트 사이즈나 여백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li 태그 중에서도 네,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중에서도 span 태그, 바로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 태그들인데 여기는 오른쪽 정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굵게 처리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갤러리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갤러리 부분에 있는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교재 페이지 568쪽에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노티스 아래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갤러리 안에 있는 UL 태그. 갤러리 안에 있는 UL 태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네,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처리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요, 화면의 너비가 유동적인 경우, 화면 요소에 맞춰서, 화면에 맞춰서 요소가 1차원적으로 자동 배치해주는 레이아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플렉스를 하면서 정렬이 될 거고요. 그때 기준은 플렉스 스타트라고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축인 가로축을 방향으로 아이템을 정렬하겠다라는 거고, 왼쪽부터 정렬하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준 코드입니다. 그리고 갤러리의 li 태그는요, 이렇게 갤러리 하나에 대한 스타일 시트인데요. 그래서 li 태그의 크기들과 여백들을 잡아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크기는 또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여백과 크기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갤러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갤러리 사진이 0.5로 불투명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변경사항 없는지 체크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공지사항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갤러리는 아직 탭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탭 전환 기능을 위해서는 네, 자바스크립트를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script.js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여기 document.ready 펑션 안에다가 코드를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즉시 실행 함수를 jQuery에 내장되어 있는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네, 달러 표시를 한 뒤에 펑션을 적어줍니다. 이 펑션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 기본 틀에다가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혹시 달러 표시를 하고 점탭 메뉴. 네, 여기 탭 메뉴 안에 있는 UR 태그 또 바로 아래 있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펑션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어떤 함수냐면요. 디스를 찾아줘요. jQuery 디스. 이 A 태그인 디스에 parent를 찾아줍니다. A 태그의 parent는 바로 li 태그가 되겠죠. 여기다가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바로 active라는 클래스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siblings, 그 해당하는 siblings. 네, 이 외에 li 태그가 또 있다면, 다른 li 태그를 siblings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remove 클래스를 해줍니다. 바로 active라는 클래스만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코드로는 return false를 해줍니다.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서 갤러리를 클릭하면 네, 갤러리로 잘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요. 공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컨텐츠 영역은 끝났지만 이제 이어서 레이어 팝업 창과 그리고 바로 가기를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가는 영역인 여기 컨텐츠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 영역 밖에다가 레이어 팝업 창과 바로 가기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 C 영역이 끝나는 부분 여기다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요. 어떻게 작업을 해줄 거냐면 div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div 영역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주도록 할게요. 아이디를 레이어로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어 안에 레이어 업이라고 실제로 들어가는 레이어 팝업 창의 영역도 div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div 여기다가는 클래스로 레이어 업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div 클래스로 업 타이틀이라고 줍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레이어 팝업 창의 영역은요, 내용은 여기 텍스트에서 긁어다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행복봉사단 모집 안내문에 대한 공고를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또 div 클래스 업바디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내용을 복사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까지 눌러줍니다.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를 띄우면 그 안에 있는 레이어 업에 이제 적용된 스타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코드 저장을 한 다음에 style.css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갤러리 아래다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교재 571페이지에 있는 스타일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멈춘 뒤에 코드를 작업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ID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샵으로 CSS 스타일을 지정해야 하고요. 이 레이어의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리고 맨 화면의 위쪽에 나오도록,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를 처음에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 레이어, 이 div 아이디 레이어에 액티브 클래스가 선언이 된다면 그때는 이 레이어 전체를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업의 스타일을 지정해 줬는데요. 바로 네모 상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가로 500, 세로 400에 고정된 위치에서 보이는 상자를 흰색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업타이틀, 업바디, btn에 대한 스타일 시트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의 코드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멈추고 잠깐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코드가 잘 추가되었는데요. 업타이틀에 대한 여백 속성, 그리고 가운데 정렬과 글자 크기들을 지정해 주었고요. 업 바디도 마찬가지로 사방에 패딩을 적용했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 그리고 줄 간격들을 조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은 다키 버튼이 버튼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크기와 텍스트 폰트들에 대한 크기들을 지정해 줬고요. 색깔을 지정하고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는 오른쪽 아래에 있도록 위치까지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팝업 창을 만들었을 텐데 이게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의 첫 번째 를 클릭했을 때 띄워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cript.js를 들어와서요. 네, 이 jQuery 문서 이 안쪽에 계속 코드는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jQuery를 사용해서 쿼리를 가져와 볼 건데요. jQuery 문법을 사용할 달러 표시를 한 뒤에 .notice 클래스 네, 여기 notice 클래스 안에 있는 li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점 클릭했을 때 바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 안에는 함수를 또 선언해 줍니다. 괄호 열고 중괄호 연고 닫고. 이런 함수, jQuery의 함수 안에는 꼭이 함수 형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냐면요. 달러 표시를 또한 다음에 네, 샵으로 레이어 여기 아이디 div 영역 여기를 불러옵니다. 레이어 영역에 add 클래스를 더해줍니다. 바로 active라는 클래스를 더해줍니다.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언제 그 레이어 팝업 창을 닫을 거냐면요. 여기 코드 세 줄을 복사한 뒤에 수정해 볼게요. 여기 언제 닫을 거냐면 btn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닫아줍니다. 그래서 remove add 클래스가 아니라 remove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새로 고침하고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팝업 창이 나오고요. 닫기하면 닫히는 것을 갤러리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바로가기 메뉴도 띄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레이어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안에 div 태그 레이어 아래에 div 태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아이디로 숄컷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라고 줄 거고 div 태그도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숄트컷에는 그냥 바로 a 태그 3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줄 거고요. 임시링크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안에 숄트컷 1번 그리고 Alt 바로가기 1번으로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A 태그를 복사해서 2번, 3번으로 다 수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숄트컷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style.css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아래에다가 숄트컷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숄트컷에 대한 스타일은 교재 574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숄트컷의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숄트컷은 id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역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 스크롤을 움직이더라도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은 픽스로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네, 이런 식으로 회색깔의 불투명도가 있는 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를 1로 줘서 네, 화면의 맨 앞쪽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숄트컷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의 태그인데 실제 크기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사방에다가 10픽셀의 마진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가장 오른쪽 상단에 바로가기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크롤을 하더라도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푸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단 로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만들었던 기존의 로고를 무채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의 행복봉사단의 이미지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서 로고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조정 그리고 네, 여기에서 채도 감소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조정 채도 감소 네, 그리고 채도가 감소되면은 다시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폴더 안에 로고 언더바 버튼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VS 코드로 돌아왔을 때 로고 언더바 버튼에 네, 이렇게 무채색으로 변경된 로고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푸터 영역에 index.html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하단 로고 자리에는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로고를 넣을 건데 로고는 마찬가지로 클릭이 돼야 하기 때문에 A 하이퍼링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하단 로고를 만들어 줄게요. 로고 버튼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속성에는 꼭 alt 속성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자리에는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 영역에 푸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피라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자리인데요. SNS는 세 개의 아이콘으로 된 이미지들을 하나씩 차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지를 복사할 때 SNS는 복사해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부터 폴더로 가서 SNS 이미지를 복사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미지는요, UR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마다 목록 처리를 해줄게요. li 클릭돼야 되니까 A 태그 하이퍼링크 받아주고 이미지로
SRC에서 찾아줍니다. SNS 1이요. 그리고 이미지마다 알트 속성. SNS 이미지. 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li 태그를 3개 반복해서 만들어 줄게요. SNS 2번, 3번. 여기도 2번, 3번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index.html을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각 포터 영역의 스타일을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포터를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터에 백그라운드를 넣어 줄게요. 저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줄 텐데 3, 4, 2, 6, 2, 8 이렇게 검정 색깔처럼 된 부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로고 아래 자리에다가 방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했던 이미지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태그는요, 등 속성을 left로 줘서 왼쪽에 붙어서 출력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height는 80px, 그리고 margin 탑으로 해서 위쪽에 10px,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 10px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pyright 영역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카피라이트는 속성과 내용 그 영역 자체에 대한 크기만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에 관한 스타일 속성들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지정해 줄 거고요. 10px 그리고 라인 하이트를 주도록 할게요. 라인 하이트를 그 높이와 동일하게 주게 되면은 줄의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아, 네, 100px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의 색깔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SNS 영역에 가서 네, SNS는 지금 UL 태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UL 태그는 마진 오른쪽에 20px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미지마다 20px의 간격이 떨어져서 출력될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25px씩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SNS의 li 속성에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해서 3개의 이미지가 한 줄에 출력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NS 이미지 태그는요, 이 이미지의 크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40px, 높이도 40px, 그리고 패딩을 안쪽으로 5px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지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가 투명도가 0.5% 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크롬에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왼쪽에 무채색으로 된 로고가 잘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카피라이트랑 SNS 영역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반응형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소들이 창이 커졌을 때 따라서 잘 늘어나는지, 줄였을 때도 잘 줄여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최소의 가로 너비를 구했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는 여기가 바로 최소 넓이로 지정한 곳이 되겠고요. 이렇게 더 줄이게 되면은 아래에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드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요소가 많아서 긴 시간 정말 고생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서 그 폴더를 찾아주시고요. 이 행복봉사단 폴더를 확인해 보면은 네, CSS, Images, JavaScript가 잘 폴더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바탕화면에서 폴더의 속성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크기가 5MB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했던 크롬에서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확인해 보면, 네, 여기 콘솔에 혹시 다른 오류가 찍히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트워크에도 혹시나 오류가 없는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류가 나오는 게 없는지, 콘솔에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오류가 나는 게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봉사단 웹사이트 제작을 마쳐봤는데요. 네,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네, 이 각각의 요소들을 잘 익히셔서 꼭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험자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